최근 65년 만에 폭우가 내렸던 일본 전역에서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나가와현 오다라와시 도로에서 수도관이 파열되었으며 같은 가나가와현 아야세시에서도 수도관이 파열되어 도로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잠시 소강 상태로 비가 멈추고 있던 일본에서 오늘 23일 월요일 강한 한기가 일본으로 다가오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비구름이 발달하여 관동에서부터 동북지역까지 국지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강풍과 폭우, 번개와 돌풍에 대한 주의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일본 기상청에서는 내일 5월 24일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30일까지는 일본 전역에서 비 예보를 하고 있어서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에 더욱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이상기후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일본에서 현재보다 3배 이상 강력한 태풍이 불어닥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것이며 그 이유는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일본 도쿄의 경우 초강력 태풍으로 피해를 볼 확률이 현재 연간 4.6%에서 13.9%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화석 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태풍의 위력, 규모를 키우는 에너지원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65년 만에 폭우로 인하여 대교가 붕괴되고 도로 침수와 하천이 범람하는 사건이 일본 전역에서 발생한 일본 국민들은 곧 다가올 태풍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제1호 태풍 말라카스는 도쿄 남동쪽 760km 부근까지 올라왔었고 이 영향으로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는 4월 풍속으로는 역대 가장 강한 초속 46.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기록됐습니다. 일본 언론은 지금까지 4월 태풍의 영향이 8번 있었지만 이렇게 강한 태풍의 영향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가 태풍이 만드는 호우의 강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보고되면서 일본에 이번 여름에 올 태풍이 엄청난 피해를 줄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기온이 계속 상승하는 시기에는 강한 비를 머금은 태풍이 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유발하는 호우가 더 강해지는 원인은 해수면과 대기 온도의 상승이 그 주요 원인이고 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 태풍이 만들어질 때 더 많은 수증기가 공급될 수 있고 또 대기 온도도 상승하면서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욱 강한 폭우가 올 여름에 일본을 강타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또한 태풍의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중위도 제트 기류는 제트가 강하게 불면 태풍의 상하층의 구조가 무너지며 태풍이 힘을 잃게 되는데 기후 변화로 이 힘이 약해져서 제트를 만드는 온도차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 여름 일본에 작년보다 더욱 강한 태풍이 더 많이 일본을 강타할 것이며 더욱 강한 폭우가 내일 내릴 것이라는 예측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지진 상황도 갈수록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일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질랜드와 필리핀에서 규모 6.3과 6.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오늘 5월 23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남쪽으로 300km 떨어진 하치조지마 심해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 일본과 그 주변 지역에서 규모 6 이상의 강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 3월 16일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하기 이틀 전에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규모 6.7의 강진과 필리핀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으며 최근과 매우 비슷한 상황입니다. 두 달 전 일본 후쿠시마 규모 7.4의 강진 발생 이후에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규모 5.9, 이와떼에서 진도 5강, 그리고 이시가키 섬에서 규모 5.9, 그리고 대만에서 규모 6.6, 그리고 대서양에서 규모 6.7,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또한 뉴질랜드 강진 이후에 미야기현에서 진도 5 이하가 발생한 후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최근 뉴질랜드에서 계속하여 규모 6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 중이며 미야기현과 후쿠시마에서도 규모 5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후쿠시마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일본의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자주 말씀드렸던 후쿠시마와 이시카와현, 관동, 관서가 함께 연동되어 지진이 발생 중이므로 더욱 큰 위기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폭우와 산사태, 홍수로 인한 대교 붕괴와 정전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큰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 달까지는 일본에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태풍과 지진 그리고 폭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혹시라도 모를 위급 시에 필요한 방제 용품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